약은 사람들은 2, 3일 정도는 분할 매수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100명이면 너댓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빼앗겼던 물량이 몇 주고 평당가가 얼마에 물량을 빼앗긴 걸 얘네들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이든 그 다다음날이든 1%든 2%든 주가를 빼는데 매수가 못한다, 매수되기를 못한다, 그러면 어제 그저께 들어왔던 물량, 아, 이놈들 총알 다 떨어졌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1%, 2%, 3%, 5% 찔끔찔끔 빼는데도 안 팔어? 그러면은 하락 유도를 시켰는데도 안 팔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시간과 날짜로 죽입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근지근지근 되면서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웬만한 개미들은 다 털고 나갑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작전주의 원리예요. 지식도 없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돈만 하루에 빨리 벌려고 하는 욕심에 들어왔다가 다 쫄딱 망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싸고 좋은 종목을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분할 매수로 돈이 생길 때마다 열심히 주워 담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놈들을 우리 카페에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너서클 회원님들의 이 수익, 지난 몇년 동안의 이 수익, 이 사람들이 저희 카페 다 회원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이 회원님들이 이 수익률이 올라올 때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한 겁니다. 매수해놓고 안 올라갔습니다. 장부상 다 손실이에요. 끈덕지게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저 우리 같은 회원들, 그다음에 저 같은 회원들은 작전 세력들한테는 진상 덩어리입니다. 아, 저 새끼들은 포기해. 결국은 기다리다가 올라옵니다. 결국은 기다리다가 올라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돈 없는 우리 불쌍한 개미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작전 세력들한테 눈탱이 안 당하고 그놈들을 눈탱이 칠수 있는 방법은 시간과의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빨리 벌고 싶으면 방법이 한 가지 있죠. 급등주 타면 되죠. 전날 상한가 친거 그 다음날 쫓아붙으면 됩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주식 투자 수십 년 하면서 제가 안 했겠냐고. 저라고 탐욕이 없겠냐고.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이 수익이 오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해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개미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싸고 좋은 종목, 작전 세력이 끼어 있는데 작전 세력들한테 눈탱이 안 당하고 저놈들을 눈탱이 칠수 있는 방법, 진상 덩어리 노릇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작전 세력들이 낀 종목 싸게 뺏어 먹어서 시간과 날짜로 죽이면서 그 고통과의 싸움을 겪어야 나중에 나 같은 놈을 포기하고 그놈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곱살이 끼어서 버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 7년 동안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도 단기 수익에 연연해서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은 사람은 우리 카페하고 성격이 맞지 않으니 들어오지 마라. 회비 내고 들어오지 마라. 안 받을 텐데, 안 받겠다. 라는 이야기가 왼쪽에 카페 회원 가입 안내에 수백 번의 글이 있는데도 카페 수익률이 워낙 좋으니까 떼돈 벌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매수해놓고 몇달 동안 못 올라가면
본인도 스트레스고 나도 스트레스입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손절과 잡고 급등주 타든가. 급등주 탔다가 물리면 손절치면 내 원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투자를 해서 대박을 치든가, 아니면 물려도 손실 없이 내 원금은 보전받으면서 틀림없이 올라갈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중장기 홀딩을 하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해라. 후자인 경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숱하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피를 보고 경험을 겪은 사람들만이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구나 라고 수도 없이 겪어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희 카페 이너서클 회원님입니다. 자, 이너서클 회원님 정보 절대 제가 노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글로 이렇게 올립니다. 글로 대행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 명 올렸습니다. 붉은 태양 2 해가지고 상한가 달땡땡님 1640% 240% 오늘 글입니다. 이거 제가 대행으로 올리는 겁니다. 왜 대행으로 올리는가? 회원님들이 앉아가지고 수익률을 올릴 때 잘못해가지고 이 종목명이 노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검토하고 혹시 종목명이 노출되는 사람 간혹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삭제를 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 9월 21일 달땡님 회사 일찍 끝내주네요 이렇게 해서 9월 21일날 추석 연휴 때 그때 수익률을 올린 겁니다.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다 팔아먹고 이 종목은 아직까지 꼭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200%, 150%, 130%, 100% 쳐도 지금 안 빨고 있습니다. 이미 몇백 프로 친 종목 중에 꼭지 목표가 친 종목은 다 팔았어요. 자, 이 대행으로 제가 올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못 믿는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수익률 공개는 이곳에 정혜원입니다. 댓글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 바람님 오늘 9월 30일 날 이번 주 수익률 공개한 겁니다. 아까 전에 이 달려라 해니님 아까 전에 9월 21일이었잖아요. 9월 30일 자 수익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님 수익률 올라왔어요. 제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를 안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걸 제가 종목명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실수로 그래서 제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제가 대행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가 올리는 거죠. 자, 이런 수익률이 절대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이 정도 수익률을 내는 카페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이 수익률 자그마치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매수해 놓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자그마치 240개 종목입니다.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꼭지 목표가가 쳐서 500%가 올랐던 300%가 올랐던 꼭지 목표가 친 종목은 다 팔아먹었고 꼭지 목표가가 안 친 종목은 홀딩하는 겁니다. 왜? 주식 바닥은 하늘도 모르고 꼭지는 신도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가 올 12월이면 전업투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전업투자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하루 6시간 동안 방송을 해야 돼요. 제 몸이 힘듭니다. 저는 지금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제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안 하고 싶어요. 6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 제 눈이 병신이 됐, 이미 병신이 됐는데 더 빨리 병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열이, 속된 얘기로 할게요. 열이 존나게 받았습니다, 제가. 하루 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 급등적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카페에는 성격이 맞지 않으니 가입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수백 건의 글은 다 무시하고 욕심만 앞서서 카페 가입하고 난 다음에 몇달 동안 바닥줄을 매수해놓고 안 올라오니까 본인도 스트레스 받죠. 제 친구처럼 우울증 걸리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단한 명이라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제가 참지를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사람들, 물론 이해는 하죠. 제 친구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걸 다 겪어왔고. 돈을 매일매일 벌고 싶은 거. 매일매일 현금으로 챙기고 싶은 거. 그건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모든 사람의 로망이에요. 매일매일, 저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나는 거.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단 하루도 손실을 나고 있지 않은 거. 이거는 지금 중단기 홀딩하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나오죠, 날짜별로. 데이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을 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비법을 터득하기까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그마치 하루에 22시간씩 10년을 하루에 22시간씩 공부하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던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익률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죠? 공유하고 싶은데 이미 제 몸뚱아리는 병신이 다 됐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에 미쳐서 주식 투자한 지 지금 몇십 년인데 이 투자 노하우를 배우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에 잠을 2시간 이상 자지 않았습니다. 선물 옵션 할땐 5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방바닥에서 누워가지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왜? 방바닥에서 누워서 자면 뻗으니까. 그래서 의자에서 한두 시간씩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그 세월이 자그마치 5년인데 그러면서 제 눈은 완전히 병신됐고요. 제가 지금 걷지를 못합니다. 카페에도 제가 몇번글 썼죠. 지난 10년 동안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10년 동안 세월을 살아서 100m를 걷는데 앉아가지고 두 번, 세번 걸어야지 100m 걸으면서 앉아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앉았다 가야 됩니다. 왜? 좌골신경통이 걸려서 20, 30m 이상 걷지를 못해요. 통증이 심해서.
제가 여러분들 전업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 드리자고 또 방송을 하게 되면 제 병은 더 악화됩니다. 제 눈은 더 병신되고요. 그래서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일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제 마음을 또 흔들어 제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이해는 하죠.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정도라는 건 있어야 됩니다.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자, 방송을 해서 매일매일 돈을 벌게 해주자,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돼서 수익이 전업투자를 해서 적게는 하루에 몇십만원서부터 하루에 몇백만원까지, 자본금이 있는 사람은 몇천만원을 벌게 될 겁니다. 매일. 그래서 매일 수익률이 올라오게 되면 나한테 최근에 스트레스 주게 된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갚는 겁니다. 내가 상식선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 저 사람하고 인연이 끊어지고 본인이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뼈저리게 느끼게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면 안 되는데, 발단의 계기는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언제라도 죄송하다라고 전화 한 통화하고 글이라도 써주면 저는 그 사람 받아줄 겁니다. 왜? 제가 이해는 하니까. 그리고 그 방송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현금으로 돈을 버니까.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건 무한도전입니다. 무한도전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도전을 한 겁니다. 내가 매일 100만원으로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우리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 저는 백전백승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서 그 도전장을 던지고 단 하루라도 손실이 안 나면, 손실이 나면 수익률 안 올리면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우리 카페 방장 오늘 깨졌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때려주고도 도전 못하죠. 근데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그마치 2년 동안 하루도 안 남겨놓고 딱 2년이 되는 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6월 30일까지 도전일입니다. 시행일. 그리고서 이 자료를 2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00만원 갖고 10억을 버는데 하루에 초단타를 쳐서 얼마를 벌 것인가,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서 2년 만에 제 도전이 시작이 됐을 때 제 몸은 점점 병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그마치 몇 달도 아니고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 그리고서 제가 손을 털었죠. 왜? 몸이 아프니까. 며칠 전에도 동네 공원에
걷기 운동을 하려고 약한 직선거리로 제가 사는 아파트하고 한 700m 정도 되는데 700m를 걸어가는데 한 20번 넘게 쉬었습니다. 쉬인 게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보도블록에 앉아가지고 쉬인 겁니다.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땡겨서 근육이 땡겨서 도저히 통증이 심해가지고 20~30m를 걸어를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제 몸은 이미 병신이 됐습니다. 좌골신경통의 원인이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의자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90%가 넘는답니다. 제가 그 병에 걸린 거죠. 근데 그걸 지금 또 다시 해야 되고, 돋보기도 지금 몇 번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컴퓨터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점점 눈은 안 좋아지고 돋보기는 계속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심적 변화가 온 거죠. 잔잔한 파도에 돌덩어리를 던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 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게 방송하면 저는 그 사람 안 봤습니다. 그 사람 제 카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 카페 매일 들어와서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는가.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그걸 눈으로 내가 보여주마 하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 몸이 병신이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 글 썼습니다. 일단 저희 카페의 정회원들 위주로 방송을 할 생각인데요. 이건 지금 저희 카페 평생 회원들입니다. 5년, 10년씩, 몇 년씩 된 사람들이에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물론 이제 제 친구도 해당이 되고요. 자, 이 글을 천천히 한번 다 읽어 보시고요. 시작은 제 발동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희망이죠. 왜?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해주니까. 근데 못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몸뚱아리가 이제 나이가 50 중반 넘었는데 백마타를 걸으면서 보도블럭에 그냥 너무 아프니까 걷다가 앉아가지고 그냥 차가 슝슝 지나다니는 그냥 그 보도블럭에 털썩 앉아가지고 젊은 놈이 그래도 50 중반이면 아직까지 젊습니다. 그런 놈이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보도블럭이나 털썩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친놈 아닌가 이러지. 그 정도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냥 보도블럭에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서 몇분 쉬다가 또 몇십 메터 걷고 그러겠습니까? 현재 제 건강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물론 오기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매일 돈을 벌수 있으니까. 너 어디 한번 후회 좀 해보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언젠가 죄송하다고 와서 술 한잔 사주면 제가 바다는 줄 겁니다. 제 속이 그렇게 좁은 사람은 아니라서. 이 방송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발동은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아파도 저희 카페에 저처럼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판다몰 카페죠. 이 판다몰 카페에 저희 카페 회원님입니다. 지금 정회원은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정회원은 아니고 이 친구도 뭣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몇천만 원의 손실을 내고 산전수전 다 겪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미운 오리님인데 이 친구도 제가 어느 날이 허벅지가 이 엉덩이 통증이 아주 심해서 이 초기 증세가 이제 왔을 때입니다. 형님, 제 병하고 거의 비슷하다. 저는 이미 이제 직장 생활을 못하고, 방 안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형님 너무 걱정됩니다. 혹시 저랑 같은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러고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 온 지가 지금 벌써 한 10개월 가까이 되네요. 이 친구도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허벅지인가 엉덩이가 아픈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걷지 못한다. 직장 생활을 도저히 못한다. 애들은 있는데 먹고 살 길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오리야. 너가 이 판다몰 카페에 들어와서 형 말을 믿고 너가 꾸준히 이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가 하루에 포스트를 써준다면 내가 언젠가 너의 정성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될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한번 해보겠냐? 제가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식을 추천받고 싶고 돈을 벌고는 싶은데 이미 주식시장에서 깡통 차고 돈은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고수를 찾아서 전전하고 다니다가 저를 찾아온 거죠. 근데 이미 돈은 다 깡통 차고 몇백만 원밖에 없어. 한 종목 추천받는데 추천비만 수백만 원이야. 방법이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내 마지막 꿈인데, 그래서 만든 이 판다몰 카페가 이게 문정성시가 아니라 맨날 파리만 날린다. 이건 내 노력 갖고 안 된다. 주식이나 이런 돈 버는 거는 내 노력 갖고 되는데, 이 판다몰 카페는 내 노력 갖고는 안 된다. 몇년 동안 파리만 날리고 앉았다. 너희들이 여기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내 마지막 꿈이니, 여기 와서 글 하나를 써줘라. 그래서 카페가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벌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마. 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못은 박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너희들의 정성이 내 마음을 닿으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방송 참여를 시켜 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믿고 들어와서 글을 쓴 사람들 중에 10명이면 9명은 다 떨어져 나갔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입니다. 바로 이 미운 오리님입니다. 지금 여기 바람님, 해엄님은 저희 카페의 정회원이고요. 평생 회원입니다. 평생 회원 아니고 2년이 겨우 문고리 잡고 있는 이 친구, 제가 약속한 거 지켜줄 겁니다. 저는 제가 제 입으로 했던 이야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10개월 가까이, 뭐 10개월 됐을까? 이 친구는 하루에 단 몇 건의 포스트라도 매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도와줄 겁니다. 이 친구 도와줄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뭐 한 친구가 문자로 왔는데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한번 방송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자그마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온 겁니다. 문자가 왔는데 전화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2시간 동안 제가 인생 상담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막 울었어요. 본인이 하도 가슴에 맺힌 게 많으니까 처음서부터 울지는 않았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우연찮게 힘듭니다. 주식 투자에서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고마웠나 봐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게. 그러더니 이야기를 듣다가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울지 마라. 이제 나를 만났으니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제가 전화번호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그마치 전화통화로,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원한테 돈을 내고 저한테 들어오면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비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앉아가지고 자그마치 2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하겠습니까? 고마웠나 봐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막 펑펑 눈물을 쏟았는데 그래서 제가 울지 마라. 앞으로 나를 만났으니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몇천만 원을 다 날리고 몇백만 원밖에 돈이 없습니다. 이거 갖고 이 돈도 몇천만 원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식 투자 몇 년 했니? 그랬더니 10년인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냥 몇 달 사이에 몇천만 원을 다, 그것도 대출받은 돈을 다 날리고 10분지 1토막이 난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문자 온 걸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에 사는 쌍둥이 두 딸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식을 대출을 받아서 2,300만원 받아가지고 하다가 이번 달에 거의 80%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에 와이프 몰래 대출받아서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한 건데 저희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나 애들 얼굴을 보기도 너무 미안하고 혼자 있으면 눈물만 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 창피하지만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혹시 전문가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에 참여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등등등등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됐는데 전화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인생 이야기까지 거치면서 한 시간이 넘게 두 시간 가까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주머니에 돈 없다고 애초 처음서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첫 전화에 자그마치 몇 시간이라는 시간을 들이면서 이 사람하고 상담을 했을 땐 제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돈도 없는 사람한테 전화통화를 제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방송 녹음이 지금 1시간 40분 가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열이 좀 받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전업 투자를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한 이유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매달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너가 일당 15만원을 받으면 그게 하루에 150만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라. 한때는 희망이 굉장히 부풀었죠. 한 종목을 예를 들면 올 여름께 일입니다. 매수를 해놓고 자그마치 6개월이 빠졌습니다.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한이지 이놈아. 이 종목이 현재도 대박이라서 내가 너한테 추천비 하나 안 받고 친구니까 추천을 했고 나도 매수를 했고 우리 카페 회원도 매수를 다 했다. 너만 손실이 아니라 나도 손실이고 너도 손실이다. 지금도 대박이라서 추천을 했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더 빠지면 다음 달에 번 월급 갖고 또 살아. 하늘이 너 돈 벌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이 하락할 거니 더 살아. 자그마치 6개월을 하락을 했습니다. 안 올라와요. 그러고 있다가 그 종목이 상승세를 겪는데 6개월 만에 280%가 올라갔습니다. 6개월 만에. 이 친구가 거기에 눈이 뒤집어진 거야. 6개월 동안 하락하고 결국은 기다렸더니 6개월 동안 280%가 넘어가니까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야, 이거구나. 그 종목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어요. 그 전에 바닥줄을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는 세상이 온다. 그렇게 해서 통일의 관련주 중에 급등한 종목을 한 종목도 추천 안 했고
앞으로 시세가 올수 있는 종목을 바닥주를 제가 선점을 해서 종목을 추천을 했고, 이번 대복주에 시세가 터진 종목이 약 6개가 됩니다. 그 친구가. 어떤 종목은 100% 넘게 올랐고, 많이 오른 종목은 400%까지 올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월 동안 하락했다가 6개월 동안에 300% 가까이 올라오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이번에 6월 12일 날, 북미 회담을 하기 이전에, 하루 이틀 전에 전량 다 끊어라! 라고 입이 닳도록 한두 달 전서부터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280%로 6개월에 급등하는 그 종목에 눈이 멀어서 제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팔게. 얼마 빠지면 팔아라. 팔게. 또안 팔았습니다. 그리고서 수익이 적게 난 종목은 100%, 많이 나는 종목은 400%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7, 8개 종목을 하나도 수익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4개월이 지나 지금 오히려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전화 왔다 그랬죠. 우울증 걸렸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어느 때는 끊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리 끊어가지고 돈못 벌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미 손실이, 저 수익금이 점점 줄어드니까 아까워서 이제는 1,000만 원 벌었던 게 600만 원밖에 안 남고 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0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때려 죽어도 못 팔아. 씨발, 1,000만 원대도 안 팔았는데. 그러고 있다가 안 팔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손실로 다 났습니다. 그리고서 우울증 걸렸다고 전화 와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옆으로 가든 기어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놈아. 조만간에 다시 수익이 날 테니 다 끊고 이제 노가다도 그만두고 올라와라. 내가 사는데 옆에 온 놈만은 얻어놓고 전업 투자해라. 그러면, 야, 그러면 얼마나 벌까?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한 달에 지금 노가다 하면서 280만 원 정도 버는데 아무리 못 벌어도 한 달에 500원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친구가 그냥 감지덕지죠. 야, 이 종목은 한 종목으로만 몰빵 터뜨린다. 매일 1%만 해도 한 달이면 20일 거래에 20%는 될 것이다. 1억이면 2천만 원이죠. 계산상. 계산 최하 1%만 잡는다라고 해도 계산법으로. 그런데 1%가 아니고요. 하루의 변동폭이 3%에서 7%까지 납니다. 그냥 가장 적게 잡아서 1%를 잡은 거예요. 왜? 나만큼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니까. 이건 방법이 딱두 가지입니다. 초단타를 치거나 아니면 장이 좋을 때 일주일 이상 홀딩하면 1억이면 15%만 잡아도 일주일에 1,500입니다. 초단타를 잘 치면은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초단타를 잘 치면 1억 갖고 움직이면 하루에 500만 원, 700만 원씩 법니다.
자본금이 3천만 원이면 하루에 몇십만 원씩은 그냥 개놈 감추듯이 먹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적은 대신 자금이 한 종목에 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자료 올렸던 그 종목만 1년 내내 거래하는 겁니다. 제 친구도 이제 앞으로 3개월 후면 올 12월 달에 이제 그동안의 그 힘든 세월을 끝내고 전업투자를 제가 옆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하게 될 것이고요. 장이 좋은 날은 주식처럼 그냥 중장기 홀딩 하셔도 됩니다. 자본금이 1억이면 한 달에 2-3천만 원은 아무리 못 먹어도 먹습니다. 주식은요, 바닥주는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세월이 최소한 몇 달. 손실이 나면 손절치지 않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업투자는요, 주식처럼 못 올라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상승장이다 그러면 무조건 100% 상승합니다. 오늘은 하락장이다 그러면 무조건 100% 하락합니다. 자세한 건 여기에 글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고 무조건 내려가고 100%다. 왜 그런가?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꿈의 수익률, 전업투자. 원금 손실은 100% 보장합니다. 원금 손실 없습니다. 손절칠 이유 없습니다. 왜? 무조건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손실이 나도 주식처럼 몇 달 동안, 1년 동안 안 올라와가지고 끌탕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도 짧으면 2-3일, 조금 길면 10일, 15일 내에 다 수익권으로 돌아옵니다. 100번 진입하면 100번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1년 내내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1시간 45분이 지금 넘어가네요. 오랜 시간 동안 녹음을 했습니다. 두서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제 친구 이야기하면서 제 친구 아버님 이야기도 하고 인생에 그렇게 높낮이가 주식시장처럼 인생 그래프가 모두 다 그려져 있다. 사람을 잘 만나고 올바른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몸뚱아리가 점점 더 힘들어져도 저로 인해서 매일 웃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게 바로 덕을 베푸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뭐 죽어서도 그래도 한 세상 멋지게 살고 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회원들 1개월에 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3개월이면 450만원인데요. 자본금이 몇천만원이면요, 회비 내고도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회비가 고가인 겁니다. 제가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면
회비 이렇게 비싸게, 이거 비싼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본금이 1억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버는데 거기서 10분지 1 정도 회비 받는 거, 그거 비싼 거 아닙니다. 근데 자본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선 비싸죠.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린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업자입니다. 회원한테 한 달에 천만 원을 벌면,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어주면 저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몇 억이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게 될 겁니다. 2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달에 5, 6천만 원 벌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200만 원 받는 거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 입장에선 이 돈이 버겁죠. 그분한테 제가 길을 안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판다몰 카페에 들어와서, 이 판다몰 카페는 제가 수익사업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판다몰 카페가 활성화가 되고 많은 글들이 올라와지게 되면 광고 수익이라는 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광고 수익 제가 먹자고 이 카페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그 수익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카페를 만드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수익 사업이 아니라 이 판다몰 카페가 활성화돼서 광고 수익도 들어오고, 여기 들어와서 글 쓰는 사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가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 판다몰 카페,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비정규직이 없고 전부 다 정규직인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런 희망적인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펼치고 싶은 이 꿈, 이 꿈을 이루는데 도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음으로든 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여러분들 경비 줄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것만큼 저는 여러분들한테 10배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그래서 제가 정성이 움직이게, 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립니다. 이 판다몰 카페 여기 지금 나오죠. 돈으로도 드리고요, 전업 투자할 수 있게끔 제가 회비도 깎아드릴 용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 게 싫다, 귀찮다 그런 분은 그냥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고 몇 천만 원씩 벌어 가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방송 녹음을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